어서오세요. 신스 편의점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뭐 하는지 모르고 찾아오게 된 신원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편의점, 네, 자취하니까 많이 편의점을 이용해서 먹는 편이죠. 보통 제가 다 먹는 것들로 구성이 되었네요. 뭐 삼각김밥이라던가 컵라면, 햄버거, 불닭발 이런 것도 밤에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쪽류는 사실 잘 안 먹습니다. 과자류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 아래에는 다 제가 탐나네요. 빨리 밥 먹게 해주세요. 아, 문제를 맞춰야 된다. 미리 설명 좀 해주지. 뭐라도 먹고 왔을 텐데. 스피드 캐릭터 초파 꼬지모 뿡뿡이. 아, 몰라요. 한별. 성까지 맞춰줘야 되는데. 미츠 있고 겐타 아유미 짱구. 땡. 쟤는 몰라요. 서기. 얜 누구세요? 토개피. 정답. 총 5문제 맞추셔서 500원 선택하셨습니다. 아니, 성을 맞추라는 건 너무 어렵다. 2,5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아직 단무지랑 김치밖에 없네요. 여기는 물가가 굉장히 비싼 아미즈 컨트리에 있네요. 다음 문제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아, 뽑으라고? 네. 영화 명대사 퀴즈. 빠밤. 이거 그 싸움을 잘해? 옥상 올라와. 아, 말죽거리 잔혹사. 네, 옥상으로 들어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올드보이? 아, 맞다. 자들아, 친구나. 잠깐만, 한번 더. 자들아, 친구나. 아, 웰컴 투 동막골. 뱀 나와. 뱀이 나와. 그럴 수 있어. 설 수 있어. 아, 뭐지 이거? 아, 알았는데 설 수 있어. 모르겠습니다. 아, 타짜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아깝다. 진실의 방으로. 아, 야, 알지. 범죄 도시. 아, 진실의 방으로. 네, 총 세 문제 맞추셔서. 끝났어. 1,500원 드리도록 할게요. 야호. 2,500원 더하기 1,500원. 그러면 문제가 중요하겠구나. 네, 발음 챌린지. 아, 이거 어려울 것 같아. 아이웨오 아이우 카키 쿠케 고. 아,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나다란 마바사 아자 자카타바. 도전! 큰 토끼 토끼똥 옆 작은 토끼 토끼똥. 네. 큰 토끼 토끼통 옆 작은 토끼 토끼똥 통. 땡. 큰 토끼 토끼통 옆 작은 토끼 토끼통 땡. 왜? 빨리 담궈 해. 에이, 망했어. 한 번 더 도전하실 기회. 오케이. 그러면 1,000원 걸겠습니다. 그 대신 가능하면 배로 주세요. 도전! 고려고 그... 아, 이런 거 안 되는데? 어? 스피드 인물! 자신 있습니다. 우리 아빠? 네! 아, 개굴 왕눈이 여자친구 왕순이. 네. 네. 누구? 네. 개그 콘서트 그 유민상 선배님이랑. 네. 라연님이었나? 오, 예스. 철이? 정답. 아, 이세영. 마지막 감사하네요. 게임 받아주시고요. 이 세영 너무 좋았는데? 또 사운드 게임인가요? 곡이 두 개가 들려요? 아, 하나는 알았는데. 정답! 동방신기 주문 미로틱.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모르겠습니다. 땡! 정답은 빅뱅 뱅뱅뱅이었습니다. 뱅뱅뱅.
그랬구나. 정답! 모르겠습니다. 네, 땡! 다음 문제 갈게요. 이거 하는... 정답! 지드래곤 선배님의 무제 그리고 신원호 트러스트 미. 네, 정답! 왜 즐겁지가 않지? 1,000원 획득했는데? 브랜드 로고 퀴즈. 아, 베르사체 꼼 데 가랍송. 어? 옛날에 있었던 건데 이거? 버버리 비비안 웨스트 아베크롬비 크로코다일 지방시 베이프. 폴로 마크 폴로 부자다 부자. 먹을 게 많아졌어. 뽑을게요. 헐. 크로스즈 데뷔일은 네. 92년 6월 11일인데요. 그걸 말한다고? 네. 데뷔일로부터 오늘은 과연 며칠째 되는 날일까요? 1번 2618일 5번 3018일 정답! 3번 2818일입니다. 저는 저의 이런 확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만. 정답은 3번 2918일이었습니다. 땡! 여기서 일단 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제가 그런 확신에 가득 찼던 이유는 네, 체크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구구절절한 분명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 뭐야? 어? 노래 순서 맞추기 게임. 마 이건 자신 있죠. 바로 가면 되나요? 스카이 하이. 슈팅 스타. 퓨처 나하고 놀자. 달랑말랑 인베이션. 와우. 연도까지 맞추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애초에 문제 제공을 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그걸 왜 맞죠? 될까요? 부자 부자. 사자성어 퀴즈입니다. 약한데 이거. 아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늘천 따지. 천성 옥수. 정답 금의 환향. 향. 향. 부문 불출. 불철. 주야. 고우 모 땡. 네. 칠정 팔기 일치 월장 치시 때때 땡. 비비죠. 아 놀리시네. 지마. 정답. 네, 총 8문제 맞춰서 3,000원 획득했습니다. 이야 이야 부자입니다잉. 만화 주제가 퀴즈. 아 이거 오프닝 겁나뛰기 하는데. 어렸을 적에 만화 영화 혹시 좋아하셨나요? 아 좋아했죠. 라떼는 말이야 이거 막 만화 영화 주제곡 그 테이프 묶음집 이런 거 고속도로에서 팔아가지고 막 그런 거 딱 녹화해서 들으면 다 외웠는데 지금 모르겠네. 네. 네. 모르겠네. 무지개 다리 놓고 가고. 정답! 너와의 술. 세일러문. 어떤 세일러문이죠? 어? 달빛 천사? 네!
모르겠는데요. 와, 꾸러기 수비대를 그렇게 좋아했는데도 몰랐네. 전담! 검정 고무신!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어. 이거 로봇 나오는 걸 텐데? 이런 기타는? 나나나나 나나나. 아! 정답! 지구용사 벡터맨! 네. 지금까지 획득하신 분 총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도록 할게요. 17,000원! 17,000원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저희가 더 배부르게 드실 수 있게 네! 5,000원 걸고 만원으로 돌려드리는. 아, 그럼 깔끔하게 7,000원 가시죠! 걸겠습니다. 네. 네, 잠깐만. 말이 이상하잖아. 아니야, 5,000원 걸게요. 그 뜻이구나. 알았어, 알았어. 응? 원호의 캐릭터. 나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라도 틀리면 날아간다고요? 네. 와, 이거는 너무했다. 모르지. 아니지. 할 수 있어요. 진짜? 준비되셨나요? 네. 빅 강경준. 20세기 소년소녀의 성이 특이했는데 3인호! 푸른바다의 전설의 태호. 그리고 저게 땡땡땡땡 로맨스. 아, 내가 그런 드라마를 두 개를 나와가지고 내가 그 생각하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견원지간? 땡! 아, 헷갈렸어. 뭐였지? 왜 로맨스 두 개나 했어! 12,000원이요. 12,000원이요? 네. 아, 그래도 뭐. 아, 남도 떡갈비냐. 여기 원가 2,000원이라고 딱 써있는데 4,000원 두 배 물가로 올려놓으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일단 남도 떡갈비 김밥 4,000원. 국물 있어야지. 아, 김치. 4,000원 남았어. 신중하게 선택해. 신중하게 선택해. 위에 건 아래 건 포기하고. 골랐습니다. 음료수도 없으시고 퍽퍽한 커플로만. 참고로 이거는 사전 정보에 없으셨나 본데 저는 밥 먹을 때 음료를 마시지 않습니다. 물도 한 방울조차 마시지 않죠. 아, 고민되네. 또 한 가지라고 한. 결정. 저는 그러면 이왕 뭐 하나 먹을 거 이거를. 소세지요? 네. 소세지로 삼행시 지어주시면 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래요? 네, 소. 소머리 국밥. 시. 시내에 가면. 지. 진짜 맛있다. 차 타니까 봐주는 거야? 네, 차 타니까. 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이 김밥을 먹을 때 말이죠, 안 데워 먹습니다. 재료의 본연의 맛을 느끼려면 생으로 그냥 이렇게. 남도의 떡갈비가 느껴져. 남도에 가보신 적 있으신지? 남도가 근데 어디예요? 아직 이게. 앞으로 활동 계획, 유튜브도 종종 촬영하고. 어디선가 말할 기회가 없어서. 정확히 저는 2011년 3월에 의류 브랜드의 CF로 데뷔를 하고 작년까지 진짜 제대로 딱 쉬었다 약간 이런 게 없고 항상 대기조였다가 이렇게 일! 그러면 일하고 돌아와서 잠깐 또 쉬다가 일 있어! 그러면 또 일하고 약간 그런 식이어서 좀 반년? 지금 거의 심신을 수련하러 하고 있는데 좀 이런 또 재밌는 것들로 팬분들과 또 소통을 하면서 네, 재밌는 시간 많이 보낼게요.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굉장히 맛있고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생각해준 것보다 훨씬 많이 준비가 돼 있어서 되게 놀라웠고, 솔직히 말하면 보시는 분들이 약간 핵노잼 약간 이럴까봐 겁이 벌써 덜컥 나네요. 저는 좀 주변에서 노잼이라고 많이 불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보시고, 제가 먹는 거 나는 집에서 사 먹을 수 있는데 약간 이런 기분으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봐요. 안녕.